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12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이장 회의가 있을 예정이었으나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장 회의가 생략되고 서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여러분들에게 이장회의 내용을, 서면 내용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이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있습니다. 2020년 농림업 총조사가 12월 18일 수요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아직도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기간 내에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스마트 마을 공기 시스템 안내입니다. 마을 방송은 054의 429의 3333번으로 전달됩니다. 아직도 주변에 마을 방송이 등록되지 않은 세대가 있으면은 이장에게 알려주시면은 등록이 될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12월 16일 수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구성민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모집이 12월 18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저희 마을도 주민자치에 관심이 계신 분이 계시면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을 단위 체육시설 신규 설치 대상지 신청 안내입니다. 실내 운동기구는 설치가 안 되고, 마을당 한 개소만 설치가 가능한데, 저희 마을은, 사반 세 동네에는 아직도 체육시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바, 설치 장소가 물색되면은 이번 기회에 설치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마을 대동의 미실시 요청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의 지역내 확진자가 증가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확대되어서 마을 경로당이 폐쇄되는 관계로 대동의를 가급적 개최하지 말아달라는 강력한 요구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마을은 12월 20일 날 노인회 회의, 12월 24일 날이 대동회로 잠정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행정관청의 요청에 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대동회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주민 여러분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은 이장이나 마을 총무에게 연락 주시면은 참고해서 진행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 시설 안내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역량 강화 교육이 전면 취소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김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 확대 시행이 과거에는 고등학생까지만 지원이 되었었는데, 이번에는 중학생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하니까, 혹시, 실거주는 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그러한, 세대가 있으면은 이번 기회에 전입신고를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0년 지역형 통증관리센터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구성면 보건지수에 통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통증관리센터가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전수조사에 따른 사전 자료 조사가 내년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조사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 무허가 건물 포함입니다. 이 내용은 민간 이탁을 통해 가지고 시에서 전수조사를 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수급자는 독감 예방주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 4월 30일까지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장애인 복지 일자리 참여자 모집 신청이 12월 10일 내일까지 있습니다.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입니다. 문서 접수는 김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본인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됩니다. 희망 2021 나눔 캠페인 홍보 안내입니다. 모금 기간은 1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62일간이고, 구성면의 모금 목표액은 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모금 대상은 전 시민, 사회단체, 기업체, 종교계 등입니다. 접수처는 구성면 사무소 맞춤형 복지팀이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모금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잠정 폐쇄 안내입니다. 뭐 저희 마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코로나19가 상황이 완화될 때까지는 관내 경로당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 마을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년 가을철 산불 예방 활동이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있는데 특별히 협조를 요청한 사항은 마을별 공동소각도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영농 부산물은 가급적 퇴비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소각을 하지 말아달라는 당부가 있었고요. 산림 인접 100m 내에서는 절대로 소각을 해서는 안 되고 하모 보일러 사용 가구는 불시 취급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경북농민사관학교 최고 농업경제과정 교육생 모집이 내년도 1월 6일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접수 장소는 농업기술센터나 경북농민사관학교 경북대 안동대 홈페이지 구성면 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 준설 대상지 제출 안내입니다. 제출 일자는 12월 21일 월요일까지이고 지원 대상은 배수로 내에 퇴적토로 인해서 배수 기능이 저하된 지구라고 합니다. 준설 대상지 선정 기준은 간선 배수로를 우선 선정하고 저수지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회의를 통해서 퇴적물 사토장을 확보하고 시행기간 내에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이상 오늘 배부된 이장회의 서류를 주민 여러분들과 공유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에 마을 그 공지사항이라든지 공유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을 한 끝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밴더에 그 녹화 자료를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밴더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이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호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러한 정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